자, 이제 채권법으로 들어오죠. 채권법 총론은 강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채권법 총론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한 문제 두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너무 많고 또 솔직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그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요 채권법 총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채권법 총론에 순수하게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고요. 그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요 채권법 총론에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집중하시기 바라고 채권법 총론은 강의에서 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578페이지 채권법 강론 해가지고 계약 총칙으로 오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건데요. 교재 585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585페이지입니다. 자,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의사의 합치라는 것이 뭐냐? 1번 객관적으로 합치된다. 무슨 말이죠? 내용이 일치되어야 된다. 2번 주관적 합치되어야 된다는 말은 당사자가 합치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청약을 했으면 갑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 엉뚱한 병에게 승낙을 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넘겨보시면 불합의와 착오는 우리가 앞에 민법 총칙에서 했어요. 자, 만약에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불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87페이지 오시면 이제 본격적인 청약과 승낙이 나오죠. 일단 청약,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데 갑은 보시면 청약의 확정성 해가지고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요. 다음은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청약과 청약의 유인 개념.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청약이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고요. 넘겨보시면 청약의 효력이죠. 자,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민법총칙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구속력에 의해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청약이 도달하게 되면 처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볼 것은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은 2번에서 청약의 존속기간에서 실질적 효력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승낙이 나와요. 의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고 갑은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된다. 나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다. 2번 승낙에 효력해서 가 승낙 기간에 가지고 우측에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 기간 정하지 않은 게또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 5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번 격지자간의 계약이 성립시켜 나와요. 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문제점이냐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니까 위아래가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해제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의 발신 시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됐고요.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런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번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별도로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뭐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우측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와 있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또 체결자가 알았고 알수 있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해 줘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행이익보다는 초과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나오는 판례가 뭐냐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파기했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595페이지 오시면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일단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넘겨보시면 2번 성립요건에서 1. 가 쌍무계약으로 인해서 쌍방 모두가 채무를 부담할 것. 우측에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생기는 거죠.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 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실제로 선이행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 해야 되냐면 중도금이죠. 자, 중도금은 등기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라는 것이니까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도금을 행사하기로 한 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중도금을 이행 지체했어요.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티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제는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의 하단의 답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1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2번 담보 책임, 3번, 4번, 5번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데 돈을 갚는 것과 채권 증서를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요.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인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담보를 말소해야 되는 거고요. 돈을 갚을 때 담보 말소 안 해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담보 말소가 동시인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력, 영기적 항변권이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된다면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고요. 조심할 것은 소송상의 효력인데 만약에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문제가 돼서 재판이 벌어졌다면 주장이 필요하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헌부담이죠. 이 위헌부담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죠.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위헌부담 문제죠. 자, 위헌부담은 무슨 불능에서 문제가 됩니까?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내용은 원칙적으로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면 채무자는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매도인을 말해요. 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채권자고 채무자고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면 후발적 불능으로 누가 피해를 보냐면 매도인 채무자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경우에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요. 은근히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사례로 정리하면 돼요. 참 용어가 중요한데 일단 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째, 요 값, 돈 주라고 시킨 값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돈을 줘야 될 채무자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줬다. 이걸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끝났어요, 내용은.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준다. 매매가 위험한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매매가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롭지 않죠. 요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므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내용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병이 을에게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누구한테? 을에게. 낙약자에게. 그러면 첫째,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끝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갑니다. 604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의인은 성립하고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하고요. 이번 성질,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가 되겠어요? 형성권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2번 구별되는 개념에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해제한다면 이거는 해제가 아니라 해제 계약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해제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해제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 취소는 뭔가요? 계약과 단독행위와 같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따라서 취소는 계약에도 할수 있다, 단독행위도 할수 있다,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다 하는 데 반해서 해제는 단독행위는 하지 못하고 계약에만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자,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자 간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네 가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해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 또 법정 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유, 언제 취소하고 해제하는지가 다르고요. 또 대상이 다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해제권에 발생해서 1번 약정해제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미리 해제권을 뭐할수 있죠? 유보할 수 있다. 취소, 약정 취소라는 것은 없지만 약정 해제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60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권이죠.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해제는 언제 할수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자,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첫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죠. 자, 할수 있어서 안 하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예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608페이지 오시면, 60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4번 정기행위가 나오죠. 일단 정기행위라는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하셔야 되고. 하단에 보시면 2번 이행불능이죠.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할수 없어도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우측에 이제 불완전 이행입니다.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툴론 아니에요. 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골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나 지금도 불완전하고 추후에 완성시킬 수 없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그다음 네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자, 이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밖에 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넘겨보시면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고요. 물론 답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해제 의사표시는 뭐할수 없죠?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가분성이죠. 자, 해제권자 여러 명이에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한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원래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고요.
또 해제권의 행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제 효과에서 1번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의하지만 보호되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넘겨보시면 이 원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건 5%고요. 또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3번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다. 4번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613페이지 오시면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 가 자 상대방은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4번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을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된다.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멸실시키나 해제시킨 경우, 훼손시킨 경우죠. 그 다음에 4번.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계약에 뭐가 나오죠? 해지가 나오죠. 일단 해지라는 것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해지권에 발생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지권을 미리 정할 수 있고요. 또 법정 해지권에서 법률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 사유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개별적입니다. 임대차에서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죠. 똑같고 불가분성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다. 또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된다. 효과,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킨다. 비소급효고요. 우측에 행사기간은 해지기간은 따로 공부할 문제고 3번 청산 의무가 나오는데 해지를 하더라도 효과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쌍방간의 채무를 청산해줄 의무는 있다 정도고 4번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학위 문제 볼까요?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제계약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규정은 해제계약에도 적용이 되므로 5번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의 각칙에서 매매의가 나옵니다. 자 매매의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첫째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두 번째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산권의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고요. 세 번째 낙선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우측에 매매 성립해서 대표적인 낙선 계약이니까 쌍방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2번에서 매매 성립에 있어서 특칙해가지고 매매 예약이죠. 의인은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한다. 성실 뭐 이것도 뭐예요? 또 다른 계약이죠. 별개의 계약인데 문제는 종류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뭐 다 의미가 없고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이다. 자,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거든요. 이 예약 완결 형권,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일방 당사자,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이게 뭐죠? 원칙이다.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일방 예약이므로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5번에서 예약 완결권이 나오죠. 의의, 성질, 형성권이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성질이 나오고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존속기간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고요. 다만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일반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 다음 조심할 것은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 행사 방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2번 계약금이 나오는데 이 계약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